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게 배우고 맛있게 할 수 있는 자 런앤런 시즌2 오현진 팀장입니다. 이번 주는 또 매매하기에도 나쁘진 않았던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주는 조금 부진했지만 중소형주는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수익의 기회를 많이 줬습니다. 하지만 또 매번 방송에서 말씀드리듯이 아직도 조금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은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이분을 모시고 최근 시장에서의 해법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맵의 정종택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이 약간 갈리는 흐름이 나오면서 중소형주가 조금 셌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그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780포인트가 굉장히 좀 중요한 지지선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1년 이평선 그리고 2년 이평선까지 같이 좀 맞물려 있다 보니까 요걸 이제 지지받으면 좀 반등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 결국 코스닥은 이제 790포인트까지 좀 찍기도 했고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보다는 실적이 좋은 기업들 위주로 중소형주 좀 시세가 됐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플러스 알파로 뭐 뉴스라든지 보도가 되면서 재료 테마로 또 급등하는 종목들까지 이번 주에 좀 시세가 났던 종목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떤 종목이 또 파괴력 있는 흐름을 보였는지 이따가 종목 시간에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주간 증시 점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가장 큰 이슈라고 한다면 테슬라 관련된 이슈였던 것 같아요. 마스터 플랜이 있었는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었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예, 맞습니다. 테슬라 이제 마스터 플랜 3인데요. 기존 걸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마스터 플랜 1은 대부분 다 실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스터 플랜 2는 지금 현재 일부 완료가 됐고 현재 진행 중인 게 있고요. 이제 새로운 이제 아이디어, 결국 이제 전기차 시장 쪽에서 테슬라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 위주로 좀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좀 이슈적으로 컸던 부분이 바로 이제 반값 전기차였는데 네. 이 부분의 내용은 없었던 것 같고요. 이제 지속적인 이제 에너지 경영 관련된 부분이랑 결국 이제 신규 공장 증설 이런 부분들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이전에 나왔던 얘기 드렸던 뭐 사이버 트럭 이런 부분을 이제 시행 테스트를 하면서 조만간 뭐 출시 이런 준비 들을 하고 있을 것이다. 요 정도의 좀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이슈는 없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코스닥의 시세를 분출하게 했던 계기가 됐던 섹터 또한 그 2차 전지였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뭐 폐배터리들, 뭐 소재 관련된 뭐 양극재 기업들도 주가가 굉장히 좀 폭등을 하는 모습을 연출했고요. 플러스 알파로 자동차 부품 섹터에 있는 기업들까지 주가가 많이 흐름들을 연출했었기 때문에 이 산업군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방송에서도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군이기 때문에 관심을 두셔야 된다 얘기를 드린 것처럼 테슬라를 필두로 그와 관련된 우리나라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또는 현대기아차가 전기차 시장에서 어느 만큼 좀 선전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좀 주요하게 큰 테두리 안에서 줄기를 잡고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따가도 살펴보기는 하겠지만 네, 이번 주에 2차 전지 그리고 폐배터리 자동차 부품주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이런 섹터들 저희가 런앤런을 통해서 충분히 이제 미리미리 잡으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었고요. 아쉽게 잡지 못하신 분들은 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따가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고 매매하시면 분명히 수익 나실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 쿠팡인데 쿠팡이 이제 2분기 연속 흑자를 냈다고 해요. 요 쿠팡 이슈를 가져오신 또 이유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결국 똑같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제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군이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제 온라인, 네. IT 쪽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쿠팡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계속적으로 이제 김범석 의장이 강조했던 부분이 계획된 적자에 대한 얘기를 계속적으로 많이 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투자 규모를 받아서 물류센터를 어마어마하게 좀 확장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정 비용과 뭐 물류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좀 비용이 들어갔었는데 지금부터 이제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다라는 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작년 3분기, 4분기 두 개 분기 연속 흑자 전환을 했고요. 플러스 알파로 이제 멤버십, 이제 와우 로켓배송 멤버십으로 인해서 좀 수익성이 좀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규모의 경제가 좀 명확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똑같습니다. 전기차가 완성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까지 높지 않다라는 부분을 놓고 본다면 아직까지도 오프라인 유통 시장이 온라인 유통 시장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오프라인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대체되는 과정 속에서는 충분히 이쪽에 뭐 IT 관련된 기업들, 뭐 보안 기업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와 관련된 뭐 서버를 공급하는 회사들도 있을 텐데 관심 있게 꾸준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결국은 이제 적자를 흑자로 돌리면서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기업의 CEO를 하려면 굉장히
굉장히 강심장이어야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초반에는 엄청난 적자를 감수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조금 쫄리긴 할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만큼의 또 확신이 있어야 또 치고 나가서 흑자로 바꾸는 거니까. 맞습니다. 대신 이제 거기서 흑자로 치고 나가면 또 엄청난 성장을 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사실 쿠팡의 주가는 작년 3분기 흑자 전환 발표하고 주가가 굉장히 흐름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조정을 과정에 거쳐 있었는데 지금부터라도 좀 관심 있게 보실 위치와 자리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쿠팡 이슈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중국 관련된 얘기네요. 중국의 2월 PMI가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다. 중국의 지표가 잘 나오는 데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해석인데 첫 번째는 중국 경기 살아나니까 좋다. 두 번째는 지표가 좋아지면 부양책 안 쓰니까 안 좋다. 이런 양갈래의 이제 시선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봐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우선 단기적으로 지표가 좋게 나왔으니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전 전자 쪽에 좀 무게감을 두셔야 된다고 얘기를 좀 드릴 긍정적으로.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PMI 지표가 2012년 이후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잘 나왔거든요. 네. 예상치를 상회했기 때문에 사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인플레 이슈로 안 좋게 작용했었겠지만 네네. 중국은 그동안 이제 코로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봉쇄를 좀 하다 보니까 경제가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이제 좀 해갈이 돼가는 과정에 있고요. 그게 이제 지표로 잘 나오다 보니까 이번 주 목요일에 특히 강력했던 섹터를 좀 짚어보자면 뭐 전력 그리고 전선 관련된 기업들, 뭐 변압기 관련 기업들 좀 있을 것 같고요. 플러스 알파로 이제 건설 기계 장비 쪽도 충분히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가 회복이 되면 뭐 인프라 쪽에 투자 계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 관련된 기업들 좀 잘 찾아보실 필요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건설 장비 쪽에 시세가 잘난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달리는 말이 좀 타시기보다는 아직 좀 덜 움직인 기업들 위주로 대신 실적까지 좋은 기업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하시는 데는 좀 섹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어차피 순환매 장세이기 때문에 또 시장에서 어떤 섹터나 종목들이 어떤 이슈를 주목받는지를 계속 보셔야 되는데 또 중국도 하나의 키워드가 될 것 같으니까요. 중국의 지표와 중국 양회 이후의 흐름들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이슈입니다. CT가 반도체 공급 과잉이 끝나지 않았다. 이런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반도체 주에 대한 뭐 기대와 우려가 좀 섞여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반도체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반도체는 여러 개로 좀 나눠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메모리 반도체 있을 그쵸? 것 같고요.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조금 더 확장시켜서 디스플레이 쪽 관련된 거 놓고 본다면 우선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D램과 NAND 쪽은 상반기까지는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주가라는 건 6개월 정도 먼저 선반영된다고 했을 때는 그쵸? 하반기에 반도체 업황이 살아난다고 한다면 2분기부터는 좋은 흐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 그래도 2022년에도 좋았고요. 올해 상반기에도 좋은 기업들을 계속적으로 접목시켜서 가져가실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주간 특징 중에 KNJ라는 기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반도체를 맞아요. 얘기를 드릴 때마다 미세화 그리고 고단화라는 단어를 제가 빼먹지 않고 매번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소모품 결국 더 좋은 사양의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좀 어떤 테스트 과정들이 필요할 텐데요. 그런 부분들 놓고 본다면 그런 쪽 익스포저가 높은 기업들을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비메모리 반도체는 뭐 앞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군이기 때문에 좀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려보자면 이제 OLED 쪽, 디스플레이 쪽도 지금 주가 흐름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애플이 OLED 쪽으로 많이 시프트하고 전환된다고 하면 이쪽에 또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또 역할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좀 선별적으로 잘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가 어떻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으니까 반도체 내에서도 뭐 메모리가 됐든 비메모리가 됐든 장비가 됐든 부품이 됐든 또 세부적으로 보셔야 그 안에서 기회가 있을 거니까 결국은 또 끊임없이 공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주간적인 시점검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자, 주식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나도 주식 매매에서 돈을 벌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네, 주저하지 마시고 정종택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정종택 전문가님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채널 통해서 또 매일매일 좋은 주식 관련된 정보들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채널 추가가 잘 안 돼요. QR코드 몰라요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셔도 됩니다. 문자 샵 3772로 정종택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도록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그래서 QR코드나 문자 둘 중에 하나로 참여하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고 채널을 통해서도 정보를 받으실 수 있지만 추가해 놓으시면요. 추후에 노란톡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해 드리고 또 장중에도 도움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꼭 채널 추가하시고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황은 이제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본격적으로 종목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어쨌든 수익은 종목에서 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아닐까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까 이제 또 테슬라 관련된 얘기, 2차 전지, 뭐 폐배터리 엄청나게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번 주 주간 특징주에 이런 종목들이 빠진다는 건 또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자, 첫 번째 종목은 명신산업. 자, 이 종목 이번 주에 상당히 좋은 시세를 냈고 이 시간을 통해서도 충분히 전문가님이 많이 소개를 해주셨던 종목이고요. 결국은 이제 실적이 또 좋았고 앞으로의 성장 기대감도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일단 명신산업에 대한 또 코멘트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명신산업은 2주, 3주 정도 전에 주간 특징을 한번 다뤘던 기업이었어요. 네.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이기도 했고요. 아무래도 이게 차량 경량화와 관련된 이제 핫스태핑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고요. 네. 주요 이제 고객사로는 이제 글로벌 EV 업체인 테슬라를 두고 있고, 네,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도 고객사로 좀 두고 있다 보니까 이 두 개 회사의 EV 차량 판매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명신산업에 대한 실적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 결국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도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매번 연속적으로 좀 강조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전반 고객사의 어떤 흐름들 그리고 현대기아차는 지금 신차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좀 기대감을 많이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기차의 가장 큰 핵심은 한번 충전해서 얼만큼 주행거리를 가져갈 수 있냐가 결국 핵심 포인트가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결국 차량 경량화에 있어서 핫스태핑이라는 이 기술력은 반드시 좀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명신산업의 기업은 실적도 좋았지만 제로테마까지 엮이면서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연출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뭐 전기차가 됐든 수소차가 됐든 차량 경량화는 계속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가볍게 만들면 연비가 바로 이제 향상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그런 경량화 또 관련 중심에는 명신산업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괜찮은 흐름들 계속해서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인지 컨트롤스인데 역시 이제 자동차와 관련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또 이번 주에 꼭 살펴볼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주간 특징주 다섯 종목 중에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세 종목이 자동차 섹터에 있는 기업들이더라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인지 컨트롤스라는 기업은 일전에 설명드린 부분도 있었고요. 주요 고객사는 이제 현대 기아차를 좀 두고 있습니다. 특히나 시세가 좀 잘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왔어요. 평균적으로 작년 1, 2, 3분기에는 한 40억 정도를 냈었는데 4분기에는 그 평균적인 영업이익의 거의 한 60%, 70% 넘는 실적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강하게 단기간에 좀 시세가 반영이 되면서 슈팅을 해주는 모습을 좀 연출을 했었고요. 일전에 이제 주간 특징주로 가져왔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드론 테마로 좀 엮이면서 네. 그거에 대한 레퍼런스가 있다 보니까 좀 주가가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이제 본업으로서 돈을 벌기 시작했고요. 이미 뭐 잘 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세도 붙으면서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연출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이번 주에 2차 전지나 자동차 부품 혹은 뭐 폐배터리 뭐 이런 자동차와 관련된 섹터를 안 가지고 있었다면 소외감이 엄청나게 컸을 수밖에 없고요. 반드시 이런 섹터 내에서 종목을 가지고 있었어야 수익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흐름을 보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런앤런을 통해서는 항상 선제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또 정책 전문가님과 함께 또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볼게요. M게임인데 자, 지금 이제 게임주의 분위기가 별로 안 좋지만 M게임은 좀 달라요. 네,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이고 있고 아마 이 시간을 통해서 게임주를 많이 말씀하시진 않았는데 그래도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린 종목 중에 하나가 M게임이어서 맞습니다. 또 그만큼 또 메리트가 있으니까 이렇게 자꾸 갖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게임 섹터에서 돈 버는 기업은 사실 흔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 신작에 의해서 주가가 급등을 하든 뭐 급락을 하든지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할 텐데요. 저는 이제 게임 산업을 바라볼 때 꾸준하게 돈 벌 수 있는 게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지 이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거든요. 네. 근데 오늘 뭐 주제 타이틀과 마찬가지로 중국 시장에서 열혈강호라는 온라인 게임이 굉장히 공전의 히트를 좀 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 게임은 지금 출시된 지 꽤 오래된 게임이에요. 네네. 근데 지금 중국에서 꾸준하게 스테디하게 잘 팔리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4분기에 굉장히 호실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시세가 이번 주에 분출되는 모습을 연출을 해줬습니다. 결국에는 뭐 이번 주는 사실 실적주들 그중에서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좀 시세가 많이 연출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게임주는 이제 당분간 게임주 전체적인 기대감을 갖기는 조금 어렵지만 게임주 내에서 돈을 확실하게 벌 수 있는 종목들은 M게임처럼 이렇게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종목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해준 종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네, 서현 이화인데 역시 이제 자동차와 또 궤를 같이 하고 있는 또 종목입니다. 서현 이화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들어볼까요? 네, 자동차 부품 관련된 회사고요. 사실 서현을 좀 보면서 서현 이화까지 좀 같이 보게 됐다라고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서현이라는 회사는 지주 회사고요. 그 밑에 있는 계열 회사 중에 이제 서현 이화라는 회사가 있고 그리고 서현 탑 메탈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실적을 잘 나온 기업은 이제 서현 이화입니다. 아무래도 고객사 자체가 이제 현대차, 기아를 좀 두고 있다 보니까 사실 4분기에 굉장한 호실적을 기록한 기업들 대부분 보면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이 많습니다. 네. 아무래도 작년에는 자동차 섹터가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차량용 반도체가 공급이 잘 안 되고 부분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물동량에 대한 운반비 이런 부분들이 원가 수익성 악화로 인해서 기업들이 좀 분위기는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명신산업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4분기에 좀 해결이 되면서 수익성이 좀 회복이 됐고요. 그리고 4분기에 정확하게 좀 좋은 실적들을 보여줬던 기업들이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자동차 섹터 중에 좀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수출을 보면 수출 역성장이라든지 뭐 무역 수지 악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이 크기는 하잖아요. 네. 반도체 수출도 많이 위축됐고 하지만 자동차 수출은 계속해서 좀 치고 나가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자동차 부품주의 투자 심리를 계속해서 개선시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는 뭐 앞으로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예, 맞습니다. 앞으로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영역은 많고요. 항상 뭐 얘기 드리지만 아까 얘기했던 뭐 EV 쪽에 대한 좀 익스포저가 많은 쪽 기업들, 기본의 내연기관차에 들어가는 부품들보다는 아무래도 성장 동력은 성장 크기는 성장 파이는 당연히 전기차 쪽이 좋기 때문에 친환경차 쪽에 노출이 많이 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선별적인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 전반 뭐 나쁘진 않겠는데 그 중에서도 전기차 관련된 포커스가 명확하게 맞춰진 종목이 강한 시세를 낼 가능성이 높으니까 핵심은 전기차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종목 한번 볼게요. 레이크 머티리얼즈인데 이제 아까 반도체 얘기를 이제 잠깐 했지만 네, 반도체 내에서도 뭐 관련된 메모리, 비메모리, 뭐 부품 이런 부분들 세부적으로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모든 반도체주가 다 안 좋은 건 아니고 반도체주 내에서도 좋은 종목은 있다. 바로 그 종목이 뭐 이 종목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이제 반도체 특수과학스 관련된 기업입니다. 네. 근데 글로벌적으로 4개 외성 정도가 가지고 있는 TMA라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도체를 만들 때 특수가스 사용되는 게 많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또 깎는 깊이도 깊어지고요. 좀 고단화가 되다 보니까 특수가스 기업들의 실적은 좋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특히나 4분기까지 실적이 계속적으로 분기별로 좀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좀 주가 흐름들을 보다면 11일평선을 깨지 않고 계속적으로 좀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결국에는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하반 경직성이 튼튼하고 우상향하는 상승 추세를 만든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결국에는 물론 주가 흐름들은 실적이 저는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조정을 받을 때마다 좋은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모아가시는 전략들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도체 내에서 이제 특수가스 관련된 업체고 또 소재 쪽에 포커스를 좀 맞추시다 보면 이렇게 안에서도 좀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특징주로 가지고 나오는 종목들이 뭐 시세가 난 거를 뭐 나중에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반복해서 나오는 종목이 분명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신산업도 그렇고 M게임도 그렇고 이전 방송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주가가 저점에 있을 때부터 강조를 해드렸던 종목들이고 올라갔을 땐 왜 올라갔는지 또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또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책 전문가님과 이제 함께 하시면 이런 정보들 또 미리미리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채널 추가 꼭 해놓으시고 또 도움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또 노란톡방에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란톡은 채널을 추가해 놓으셔야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채널을 추가해 놓으시면 추후 노란톡 어떻게 들어오는지 방법 안내해드리고 또 푸시도 발송해드리니까 또 채널과 노란톡방을 통해서 많은 도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주간 점검 그리고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주말이죠. 네, 주말이기 때문에 다음 주를 미리미리 한번 준비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일정 체크 시간인데요. 자, 다음 주 체크해야 될 국내외 일정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미국 지표인데 2월 고용 동향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영향을 조금 미칠 것 같기는 하죠. 또 고용 시장이 뜨거우면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된다. 공식입니다. 공식. 이제 모르시는 분들 없을 것 같아서 고용 지표가 또 너무 잘 나오면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전망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전망치는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고용은 잘 나왔기 때문에 네. 근데 전반적으로 좀 고용에 관련된 지표 중에서도 세부적인 지표 일부 중에서는 좀 하향 평준화가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만큼은 좀 제 기대치로는 네. 잡혀주기를 좀 바라는 기대감이 사실은 있고요. 네. 계속적으로 좀 강했기 때문에 고용 지표가 저 스타트를 끊어줄 텐데 좀 잘 안정적으로 나와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고용이 좀 탄탄하다는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좀 강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일시적으로 좀 시장을 좀 흔들 수 있는 이벤트와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와 관련된 뭐 2차적으로 좀 얘기 들어보자면 뭐 인플레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CPI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쵸. 그리고 PPI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구매자 관리 지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1월달 지표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잘 나왔습니다. 시장 네. 전망치보다. 그쵸. 그래서 2월달은 좀 경계감을 좀 가지면서 시장을 좀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시즌은 이제 3월 FOMC가 예정된 그 전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시장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미국 지표에 대한 시장 민감도는 제가 볼 때는 높아요. 그래서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또 꼼꼼히 보셔야 될 것 같고 지표도 추이가 중요하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고용이 약간 좀 수그러드는 또 이런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조금 더 또 비둘기적인 성향을 가져갈 수도 있고 지수엔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지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도 볼게요. 실적 발표네요. 미국의 갭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합니다. 역시 소비 심리와 조금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그 이제 PC 지표까지도 높게 나오다 보니까 시장은 지금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갭이라는 회사 자체가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의복 쪽에 해당되는 회사일 텐데 필수 소비재다 보니까 요게 만약 실적이 좀 무너지게 한다면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좀 이런 부분들도 좀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시장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침체를 가져가야만이 인플레 지표도 잡혀질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갭이라는 기업을 통해서 뭐 관련된 우리나라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도 좀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실적 전망치는 시장 전망치에 부합한 수준까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미국 기업의 실적이 국내 기업보다 확실히 좀 괜찮은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1분기 국내 기업 실적 컨센서스는 좀 많이 안 좋아진 상황이기는 해서 또 이럴수록 또 실적주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시기니까요. 실적에 대한 체크 미국 기업 그리고 국내 기업까지도 꼼꼼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 이제 중국이네요. 2월 소비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중국 지표는 잘 나오는 게 좀 더 긍정적일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던 거죠. 네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지금 현재 중국이라는 나라의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를 미국이라는 나라와 비교를 해본다면 네. 현저히 낮은 수준을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경제 봉쇄로 인한 부분이었다고 한다면 네. 경제가 재개가 되면서 이 중국에 대한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좀 민감하게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 조금 전에 얘기드렸던 그 구매자 관리지수 높게 나오다 보니까 과연 이번에 나오는 지표 자체가 1월보다 과연 좀 계속적으로 좀 둔화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중국 자체는 사실 그동안에 뭐 강도 높은 긴축보다는 네. 경기 부양에 대한 정책을 많이 펼쳐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당장의 지표는 아니더라도 3월, 4월 2분기까지는 중국에 대한 어떤 PPI, CPI도 좀 관심 있게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전보다는 중국 지표의 중요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 이런 부분도 같이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나오는 뭐 소비라든지 물가 지표들 꾸준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이슈인데요. 이거 이슈라고 이제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네. 드라마 이제 더 글로리 파트 2가 예정돼 있는데 저도 이제 재밌게 파트 1은 봤어요. 보셨죠? 네, 봤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이제 신드롬을 좀 불러왔는데 파트 2까지 공개 그 딜레이를 너무 크게 잡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넷플릭스가 좀 짜증날 정도로 너무 이제 어떻게든 소비자를 좀 잡아두려는 이런 정책들을 취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3월 10일 날 이제 공개가 될 것 같고 이게 그럼 어떨까요? 또 국내 컨텐츠 업체에 조금 영향을 미칠까요? 아, 네, 스튜디오 드래곤이 좀 관련주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조금 전에 팀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각각의 이제 OTT 회사들은 이제 오리지널 콘텐츠로 인해서 네. 이제 회원들을
그리고 고객들을 저 락인 효과로 잡아들려고 하는 주요한 콘텐츠 중에 하나가 더 글로리였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흥행을 좀 했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좀 득세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좀 연출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4분기 실적도 무난하게 잘 나왔던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번 1분기, 2분기까지 이어진다고 한다면 스튜디오 드래곤도 지금 이제 미디어 콘텐츠들은 좀 쉬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더글로의 파트 2 이제 공개를 전후로써 시세가 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경제 일정 체크 한번 해봤고요. 이제는 공부를 또 하러 갈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강의 준비하셨나요? 네. 수급 분석에 대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히 담아가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들이 어땠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분석해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은 뭐 좋아도 결국 사야 가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안 사면 안 갑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사준다, 뭐 기관이 사준다, 이런 수급 분석이 또 시세를 움직이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나 싶은데요. 오늘은 수급 분석에 대해서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또 오늘 강의 잘 들어주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보는 눈이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강의 보러 가시죠. 네, 맛있는 종목. 오늘 강의의 주제는 이제 수급 분석입니다. 말 그대로 수급이라는 건 이제 주요한 투자자별 주체들이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도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기관 투자자들 안에서도 뭐 금융 투자, 뭐 투신 다양하게 좀 분포가 되어 있을 텐데요. 결국 주가라는 건 사실 거래량이라는 부분들,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제가 오늘 수급 분석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은 최소 몇 거래 이상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적으로 산 종목들이 주가 흐름이 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같이 트래킹을 좀 할 거고요. 수급 분석만으로는 주가를 분석하는 것은 분명 한계점이 있고요.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강의 드리기에 앞서서 설명드리는 기술적 분석에 대한 공부들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매번 방송 때마다 빼먹지 않고 얘기 드리고 있는 실적이라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잘 공부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결국 실적이 너무 좋은데 주가가 싼 기업들은 수급이 들어와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라는 큰 무게 중심을 놓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바닥권이나 뭐 패턴을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위치에서 잘 사는 공략 포인트를 잘 찾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 수급 분석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좀 해석해 본다고 한다면 이 삼박자가 좀 잘 맞아떨었을 때 조금 더 주가 흐름들은 내가 투자한 시간 대비해서 빠르게 슈팅이 나올 수 있는 모습들을 연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 분석에 대한 부분들 설명을 외국인과 기관이라는 주체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런 부분들, 20거래일 연속으로 산 주가, 그런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얘기 드리죠. 그렇죠? 너무 지겨우실 텐데요. 기술적 분석과 그리고 기본적 분석은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는 좋은 타이밍과 좋은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잡는 방법이겠고요. 펀드멘탈 분석이라는 건 현재 실적이 너무 잘 나왔는데 오늘 15%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지금 사야지 아니 또는 진입하면 안 되겠지 이런 판단들을 했을 때 결국에는 저는 펀더멘탈 기준으로 현재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멀티플 PER이 그 회사가 보여줬던 평균적인 PER 밴드보다 밑에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고요. 뭐 처음부터 다 사기보다는 모아가는 전략들을 한다고 한다면 분명 좋은 앞으로의 주가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M게임이라는 기업도 그럴 것 같고요. MI텍이라는 기업도 4분기 실적이 잘 나왔고요. 오늘 주간 특징주로 다뤘던 기업들 대부분은 4분기에 좋은 실적을 연출했습니다. 4분기 실적이 지금 현재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1분기가 또 끝나갑니다. 1분기 그리고 마지막 달인 3월이고요.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상반기 실적이 어떻게 이어질지 작년 4분기 실적보다 더 좋게 나올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공부하시고 스터디하시면서 좋은 종목들 그리고 옥석 가리기를 잘 하셔야 되는 명확한 종목 장세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좀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이란 개념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하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주체, 뭐 개인도 있고요. 서두에 얘기 드린 것처럼 외국인도 있고요. 기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개의 주요 주체들이 종목별 매매 동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물론 이제 수급이라는 걸 놓고 본다면 거래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거래 대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좀 보실 필요는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꾸준히 샀던 기업들의 주가 흐름들 어느 시점에 좀 공략했으면 좋았을지 이런 부분들과 그리고 계속적으로 유입된 매수세로 인해서 주가 흐름들이 어떻게 흘러갔는지까지도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선 쓰고 있는 증권사의 수급 화면을 좀 가져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개인이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있고요. 그리고 기관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정도의 데이터가 될 것 같은데요. 한 달 동안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사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2023년 1월 11일부터 계속적으로 외국인이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물론 연속된 매수세가 끝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한 달 동안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놓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수급 동향을 보시게 된다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사실 이제 반도체 쪽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면서 작년 한 해 동안 굉장히 좀 부침이 켰었죠.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샀던 주식이기도 했고요. 그만큼 대형주고 글로벌 회사다 보니까 탄탄할 거야. 주가는 그래도 언젠간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들이 있으실 텐데요. 뭐 그런 부분들은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반도체 섹터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뭐 오스타트 기업들 뭐 디스플레이 쪽까지 같이 면밀하게 좀 보셔야만이 기업에 대한 분석을 명확히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순히 수급에 대한 내용만 좀 더 얘기를 드려보자면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1월 달에는 지수 흐름이 좋았습니다. 2월 달에는 코스닥이 좋았고요. 그러면 코스피 중에서도 시가총액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기업은 바로 삼성전자고요.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라가면서 코스피의 지수가 상대적으로 1월달 코스닥보다는 강한 흐름을 보였고요. 아무래도 시총 그리고 업종의 대장주가 수급이 좀 붙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된 업황이 좀 살아나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부분들입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디스플레이 쪽을 얘기를 드려보자면 OLED 쪽에 대한 익스포저 높은 기업들은 앞으로도 전 주가가 좋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있고요. 반도체 쪽에서도 미세와 고단화 과정에 있어서는 장비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소재라든지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곳에 오리엔트된 기업이라고 한다면 그런 기업들은 지금 현재 주가를 보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업황 내에서 이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벌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뭐 이 부분이 사실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1월부터 계속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강하게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코스피와 그리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한 어떤 업황 투심을 좀 살려낸 게 아닌가라는 부분들을 수급 분석을 통해서 조금은 확인해 보실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기관 안에서도 좀 세부적으로 나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제 오른쪽을 놓고 본다면 뭐 금융 투자는 좀 약간 단기적인 세력에 대한 주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신도 마찬가지고요. 사모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제 보험과 은행 그리고 연기금은 조금 더 다른 기관 주체들보다는 좀 더 기노업으로 투자를 하는 주체들 때문에 어느 쪽에서 좀 수급이 들어온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신다고 한다면 좀 예측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기관 주체 중 안에서도 좀 더 디테일을 나눠서 세부적으로 보시면 조금 더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세부적으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수급에서는 투자 주체별 세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인 어떤 주체들인지 조금 더 중장기 호흡으로 들어오는 주체들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자금 운용하는 주체인 금융투자와 투신, 사모펜드는 최근에 매도세가 강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기관에서는 매도세가 강했다라고 보시는 게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삼성전자 관련된 1월달 한 달 동안의 수급 동향입니다. 보시면 기관들은 계속적으로 매도세가 강했고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했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수급 분석에 대한 방법이라는 걸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거래량과 거래 대금 또한 중요하지만 계속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지가 좀 핵심적인 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사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 동향이 어땠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 사례들을 통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1월부터 2월 초까지 한 달 동안의 데이터고요. 우선 코스닥 외국인이 많이 연속적으로 샀던 걸 좀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JYP, 계속적으로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기업이죠. 파크 시스템즈 4분기에 좋은 실적을 발표한 기업입니다. 반도체 쪽 관련된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있는 이제 엠노라는 기업, 그리고 골프존이라는 기업, 그리고 디엔짐이라는 기업들 대부분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그럼 연속적으로 지금 매수세가 들어올 때 과연 이 기업들의 주가 흐름들이 어땠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JYP는 사실은 엔터 섹터에서 배당도 많이 해주고요. 굉장히 주가가 추세가 무너뜨리지 않고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그리고 매번 좋은 실적을 내는 기업이기 때문에 1월 16일 처음 외국인의 매수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 빨간색 박스 쳐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뒤로는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갔고 1월 9일부터 15일 연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은 주가가 더 올라간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좀 사고 있는 시점이라고 한다면 여기 60분 봉 차트 안에서 중요한 자리를 뚫고 올라가는 시점부터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차트 흐름만 놓고 본다면 20일 이평선을 크게 무너뜨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추세를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기업은 이제 파크 시스템즈입니다. 파크 시스템즈. 이제 여기 파란색 박스가 1월 13일부터 1월 17일까지는 매도세였는데요. 이제 횡보 매도세를 마무리하고 1월 18일부터 매수세로가 전환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전환된 시점부터 주가는 빠르게 올라갔고요. 결국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수급을 통해서 조금 더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국 실적이 좋은 기업들도 기관이나 외국인이 사지 실적이 나쁜 기업을 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부분도 좀 투자의 팁으로 하나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엠노라는 기업은 사실 실적 자체는 22년에는 성장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거의 뭐 플랫하게 움직일 것 같은데요. 23년에 대한 실적치가 좀 반영이 되고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27일부터 1월 27일부터 주가는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들을 연출을 했고요. 이 친구도 보시게 된다면 21일 평선을 깨지 않고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고 외국인은 11일 동안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순매수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적이라는 걸 통해서 수급이라는 걸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실적에 대한 놓고 본다면 당연히 좋은 기업을 사기 위해선 기관도 그리고 외국인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이 최소 3거래일 그리고 5거래일 사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골프존이라는 기업입니다. 실적을 좀 보겠습니다. 2020년에 영업이익은 516억이고요. 21년에는 1000억 정도가 됩니다. 22년에는 3분기 누적까지 좋은 실적을 발표했고 또 67%에 가까운 실적 성장을 좀 할 걸로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11거래일 동안 제가 자료 만들 당시에 연속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박스권이 처음으로 이제 매수세로 바뀐 시점인데요. 지금 원만하게 좀 횡보를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실적에 따라서 다시 한번 주가도 올라가는 모습들을 연출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DRGM이라는 기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은 이미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일찍 잠정 실적 발표를 했고요. 2020년에 230억이라는 영업이익을 찍고 21년에 역성장을 했지만 22년에는 21년 대비해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들을 연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점을 보시게 된다면 외국인이 처음 매수세를 시작한 부분이고요. 이렇게 잠깐 시세가 났다가 계속적으로 60일과 120일평선 지지를 받으면서 기간 조정을 받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투매 물량도 한번 이렇게 나오면서 밑꼬리도 길게 한번 달렸었고요. 그러다가 실적이 나오면서 단기간에 한 이틀 만에 주가는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실적이라는 부분들을 놓고 보셔야 되고요. 수급은 하나의 투자의 지표로 판단할 수 있는 도구, 툴이라고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기관이 계속적으로 코스닥에 샀던 기업들 리스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FN가이드라는 기업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재룡전기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재룡기업은 이번 주
굉장히 강력한 시세가 분출이 됐었죠. 중국 경기가 회복된다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건설 장비 기계들이 섹터가 주가가 좀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걸 떠나서 이미 실적이 너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뭐 그런 기업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레디언트, 모트렉스, 파이오링크. 모트렉스는 사실 제가 이 런앤런에서 한 달 동안 네 번이나 갖고 왔던 종목이더라고요. 그만큼 실적이 너무 좋았고 사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관들도 계속적으로 샀던 종목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부터는 차근차근 한번 종목들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FN가이드라는 기업인데요. 이제 증권 관련된 데이터들, 물론 ETF를 만드는 이제 기초 지수들을 만드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이 기업 보시게 된다면 가장 오래 기관이 샀던 기업입니다. 주가는 완만하게 꾸준히 좀 올라가고 있고요. 기관은 제 자료 만들 당시에 25일 연속적으로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적을 좀 보게 된다면 2019년에 영업이익 28억이었고요. 계속적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단 한 번도 영업이익은 역성장하지 않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를 한 처음 시점부터 중요한 자리를 좀 뚫었죠. 여기 보시면 그렇죠? 굉장히 큰 저항대를 뚫고요. 그리고 기간 조정을 받고 있다가 계속적으로 21평선과 61평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연출을 했습니다. 다음 기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룡전기라는 기업이고요. 실적을 잘 발표했습니다. 사실 전선 섹터에 있는 기업들 4분기가 컨센보다는 하회했습니다. 실적이 많이 훼손된 게 아니고요. 컨센 대비 좀 회화했던 기업들이 있었는데 재룡전기는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19일 날 매수를 처음 기관들이 하기 시작했고요. 그 당시에 가격만 보더라도 9,600원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주가는 이번 주 목요일날 주가는 굉장히 좀 강력하게 올랐었고요. 중요한 지지를 받으면서 결국에는 주가는 크게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결국 실적이 좋은 기업들도 결국 기관들도 계속 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조금 전에 제가 얘기드렸던 것처럼 실적이 그리고 펀더멘탈이 크게 무너진 기업들 또한 수급적으로 들어가기엔 분명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인 대한 모멘텀도 결국 실적주가 그런 부분들이 플러스 알파로 반영된다고 했을 때 주가는 훨씬 더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들이죠. 제가 자료 만들 당시만 하더라도 이 회사의 주가는 1,600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이번 주에 강력한 시세를 분출하면서 주가는 슈팅이 나왔다는 걸 또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스테 임플란트도 4분기에 호실적 발표했습니다. 물론 이 주가는 사실 굉장히 갭상승을 한번 했었죠. 공개 매수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좀 횡보를 했고요. 좋은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 실적 대비해서 현재 주가가 싸다고 판단이 된다고 한다면 주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기간 또한 사실 이전에 계속적으로 좀 쌓아모았던 흔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실적이 좋은 기업들 뭐 그런 정보들을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실 수도 없고요. 그걸 이용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보면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처음적으로 저런 좋은 자리에서 공략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절차탕망하고 공부하고 갈고 닦는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번 주에 사실 덴트움이라는 기업도 마찬가지였어요. 주가가 이제 시세를 분출했다 조정을 받았는데요.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수급이 들어오면 주가가 강력하게 이번 주에 좀 슈팅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역사적 신고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강한 시세가 붙고 수급이 들어온다는 건 그만큼 그 기업은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 구간에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죠.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급 분석을 통해서 주가를 판단하고 주식을 투자한다는 건 좀 약간 어불성설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수급 분석이라는 건 하나의 그냥 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시점에 좋은 포인트, 실적이 좋은데 수급이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 포인트를 놓고 본다면 그때가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다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기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VTGMP라는 기업인데요. 4분기 실적이 잘 나왔어요. 물론 연간 실적은 21년 대비 좋지는 않았는데요. 4분기 실적 분위기가 올해 상반기에도 이어진다고 한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반등해 주리라 생각을 들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주가 자체를 놓고 본다면 앞으로 보여줄 실적 대비해서 현재 주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면밀히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기간은 10일 거래일 연속적으로 매수를 좀 했었고요. 매수하는 시점부터 보시면 중요한 이평선들을 깨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시장이 좀 좋기도 했지만 지금 조정받는 과정에서 재차 반등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는 이제 2023년 상반기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챙겨보실 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레디언트라는 기업입니다. 우선 제가 자료 만들 당시부터 그 주가는 올라갔다가 지금 계속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주가를 놓고 본다면 장기 평선 부분에 좀 지지를 받는 모습이고 기간도 또한 10거래일 동안 연속적으로 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재차 좀 반등을 하고 중요한 자료 지지를 받는다고 했을 때 실적이 좀 잘 나왔기 때문에 재차 좀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일 텐데요. 우선 이 기간이 들어오는 매수 기간 동안만이라도 하나로 놓고 본다면 한정해서 놓고 본다면 동사는 계속적으로 주가가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보였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실적도 잘 나왔는데 오히려 주가는 움직이지 않은 케이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다시 한번 양봉을 한번 키고 바닥을 다지는 과정에서 이전 저점보다 높게 바닥을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좋은 주가 흐름들도 예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주가라는 건 매우 중요하죠. 그 주가라는 걸 통해서 내가 산 가격보다 위에 있어야만이 수익권에 있고 계좌도 빨간색일 텐데 물론 주식이라는 건 사실 좋은 타이밍과 좋은 이제 매도 타이밍을 잡는 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만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하반기 경기 시선 튼튼하기도 하고요. 밑으로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되돌림과 리바운딩이 굉장히 빠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기업들 그리고 뭔가 뉴스에 의해서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실적이 좋은 기업들 위주로 그리고 수급이 조금 받쳐주는 기업들 위주로 그리고 수급에 대한 부분들까지 면밀하게 보면서 매도 타이밍도 같이 챙겨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실적도 중요하고요. 사실은 그렇죠. 재료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으로 자리를 잘 잡아 나가면서 매수와 매도 타이밍 잡는 것도 매우 매우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좀 투자의 스킬적인 부분의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참고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그리고 수급 분석 같이 좀 병화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의 시간이 좀 제약적이다 보니까 저랑 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요.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채널 추가 가능합니다.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보내주신 핸드폰 번호 문자가 회신이 갑니다. 링크 클릭하셔서 확인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노란 톡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도 안내 드릴 텐데 저랑 실시간으로 좀 커뮤니케이션 하시면서 좀 더 다이렉트하고 액티브하게 같이 좀 매매하실 수 있는 분위기와 학습 환경을 좀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많이 많이들 친구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네, 강의 잘 보고 왔습니다. 수급 분석 또 강의였기 때문에 꼼꼼하게 돌려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참 이렇게 보면 주식이라는 게 공부할 게 참 많아요. 맞습니다. 챙겨야 될 것도 많고요. 사실 또 놓치고 있다 보면 또 주가가 올라가는 케이스도 많기 때문에 네. 꼼꼼하고 그리고 세밀하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영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식 공부를 만약에 쉽게 할 수 있다면 그건 제대로 된 공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쉬운 공부가 있다면 다 그것만 해서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수익 못 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개인 투자분들은 힘들어하시는 분들, 수익 안 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다방면에서 또 전문가님께서 또 교육들을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런앤런을 통해서 매일매일 또 공부하시고 다시 보기를 통해서도 반복해서 공부하신다면 충분히 주식 투자의 힘을 매매 능력을 키우실 수 있을 거라고 단언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주 한줄평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한줄평은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코스닥이 이제 장기평선을 좀 지지받으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겠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중요한 자리를 좀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좀 보수적으로 하방보다는 좀 상방이 더 많이 열려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이제 기술적 반등을 끝나고 2차적인 반등이 이제 실적이 될 텐데 아무래도 지수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모든 기업들 실적이 잘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꼭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그리고 4분기에 호실적을 발표하고 올해 상반기까지도 그런 분위기를 좀 이어갈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하셔라라고 좀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확실히 코스닥 시장을 봐도 꽤 강해요. 추세를 깨지 않고 꾸준하게 좀 우상향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 이제 대형주보다 중소형주의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 지수를 보면 추세라는 것도 항상 중요하긴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저희가 또 런앤에서 계속적으로 강조드렸던 게 종목 장세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주 말씀 주신 것처럼 또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은 사실 주가가 너무 쌌기 때문에
또 주가도 강하게 좀 드라마틱하게 나오는 반등을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중소형주는 증권사의 리포트도 좀 적게 나오고 또 이슈 같은 경우도 좀 적게 나오니까 이런 기업들을 또 다트나 뭐 전자공시 시스템을 들어가셔서 자세히 분석을 하신다면 또 남들은 찾지 못했던 나만의 투자 힌트를 좀 찾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자공시 시스템 참 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너무 방대한 분량이죠. 하지만 몇 번 보시다 보면 충분히 극복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전문가님께서 그동안 이제 런앤런을 통해서 재무 관련된 강의 엄청 많이 해주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님이 강의 그 강조해 주셨던 그런 재무 부분만이라도 체크를 하면 수익에 대한 성과는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또 저희와 헤어지는 게 아쉬우신 분들, 또 전문가님과 장중에도 함께 매매하면서 수익을 내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자,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QR코드와 문자 두 가지인데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정중택 전문가님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채널을 통해서도 매일매일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동영상도 올려 드리고 있고요. 또 채널을 추가해 놓으시면 추후에 이제 노란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푸시도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채널 추가 꼭 해 놓으시면 도움되실 거고요. 채널 추가가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 정종택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채널 문자로 답장 갈 겁니다. 문자 보고 누르시면 편하게 추가해 놓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추후에 노란 톡방 안내도 해드릴 테니까요. 꼭 잊지 말고 채널 추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고요. 또 다음 주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